기장읍 사무소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기장읍장과 총무계, 산업계 직원들이 모두 1층에서 근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장읍 사무소에서 사진 보내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생물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양식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생물 질병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의대 외식산업경영학과 취업조리 동아리 다마가 지난 12일 동의대 국제관에서 마카롱으로 사랑을 전해요 봉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선주조에서 네 번째 삼보일배 가두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후 4시부터 남포동 광복로 1원에서 이어지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동호소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센텀시티 6층 갤러리에서 오는 5월 11일까지 영화 만화로 알려진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조각, 그림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한 모니터 퀴즈전을 개최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해외 청년 취업 인턴 선발을 위한 사전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해외로 취업을 할 최종 취업 대상자 선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창작 연극, 탈놀이 교육이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동구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교실인 맘편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합니다. 5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운영되며 선착순 20명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해금과 아쟁 등 봄향기 가득한 현악기의 선율을 담은 화요공감 해아연의 산조나들이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52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최정태 부산대 교수가 쓴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지상의 위대한 도서관에 게재된 사진 중 주요 작품 40점을 전시합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